풋풋한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는 너드팝 밴드 프랭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난장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아, 일단 저희가 방송이 처음이거든요. 방송 네, 데뷔 네, 데뷔 무대를 이렇게 난장에서 하게 돼서 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아, 무대 너무 좋네요. 관객분들도 너무 네, 너무 좋으시고 무대도 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너드팝 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프랭클리 음악을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 너드라기보다 되게 또 세련된 느낌. 아주 그 신식 아주 그 젊은 청춘 이런 느낌인데 저희 밴드 프랭클리는요 이제 프랭클리라는 뜻처럼 솔직한 속마음들을 좀 듬뿍 음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보여주는 것도 조금 순수하게 그냥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풀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엄청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 너드팝 밴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사를 더 자세히 보면은 예, 네, 마냥 세련되지는 않거든요. 되게 찌질한 내용도 네, 저희가 해본 사랑 이야기나 뭐 저희가 겪어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음악에 담고 있어서 네, 어떻게 속으로 까보면은 되게 찌질하고 너드스러운 아~ 네, 그런 음악이에요. 공통적으로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음악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같은 마음이세요? 네, 뭐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좋은 음악도 계속 내고 싶습니다. 아, 좋은 음악 내면서 아, 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프랭클리의 목표가 있다면? 프랭클리라는 밴드의 목표는 뭐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밴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프랭클리의 공연 함께 보시죠.